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드디어 총살받을 준비까지 다 한 양자는 경찰서를 습격할 준비를 합니다. 그러면 이 경찰들을 상대로 하려면 제일 적어도 총은 하나 있어야겠죠. 양자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 열심히 총을 구해하려 해봤지만 답답했답니다. 다들 짝퉁총이 아니면 뭐 사기꾼들이었으니까 말이었죠. 이제껏 모범생으로 쭉 살아왔었던 그가 어떻게 그리 쉽게 총을 구할 수 있겠나요? 그러자 이 양자는 총은 됐고 손도끼와 망치 그리고 시카를 이 구해다가 하나하나 이 어느 게 손에 더 맞나 휘둘러 봤답니다. 그러자 그의 손에 제일 맞는 거는 그래도 시카리였다고 합니다. 오케이, 이 시칼로 한 명을 죽이면 기본은 한 거고 두 명을 죽이면 하나 버는 게다 라고 양자는 생각하였답니다. 이것도 군용품 상점에서 이 망원경을 하나 구입하고는 그 자신을 괴롭혔던 상하이시 경찰서 맞은편으로 갔답니다. 그리고 그쪽 맞은편에 숨어서는 이 망원경으로 경찰서 안을 잘 관찰하는 거죠. 그때 자신을 때린 경찰놈들이 이 출퇴근을 할 때 그 뒤를 뒤따르려 했던 겁니다. 하지만 좀 이상했답니다. 이 경찰서의 정문에는 보통 평민들만 드나들었지 경찰들은 이곳을 이용하지를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. 어디서 또 은밀하게 요 뒷문으로 드나들었겠죠.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은 딱 하나였죠. 그것은 바로 정문으로 그냥 쳐들어가는 방법 말입니다. 그러면 경찰서 문 앞에는 경비원이 엄청 많겠는데 그 정문으로 어떻게 쳐들어갈까요? 양자는 며칠 동안 머리를 짜고 짜내서 결국 작전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. 그 작전은 이러했습니다. 먼저 휘발유 유리병을 만들어서 그 문 앞에 보안들한테 뿌리는 거죠. 그리고 그 경비원 보안들을 유인하고 다시 경찰서 안으로 조용하게 기어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. 이어 양자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서 작전에 필요한 이 물품 몇 가지를 구입하게 됩니다. 황사용 마스크 하나, 그리고 망치 하나, 그리고 고무 수갑과 이 라이터 하나, 이어 유리병 8개 등을 말입니다. 그리고 양자는 또 주유소로 찾아가서는 휘발유 6근을 이 구입했답니다. 그리고 그 휘발유를 이 8개의 빈 유리병에 이 쭉쭉 부어서는 8개의 휘발유 유리병을 만드는 겁니다. TV에서 본 것대로 뭐 비슷하게 만들었죠. 이것도 문득 곁에서 이 칼을 갈아주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답니다. 그러자 양자는 돈을 좀 주고는 자신이 시칼을 이 다듬어서 칼날이 시퍼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 실제 사용됐었던 시칼이 사진은 저희 커뮤니티에 있습니다. 이어 모든 준비는 끝났고 1998년이 7월 1일이 되었답니다. 이날은 또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. 바로 중국 공산당이 이 창건한 날이거든요. 양자는 아마도 자신이 울분을 이 제대로 토해내느라고 바로 이날을 선택했겠죠. 이어 아침이 되자 이 여관에서 나온 양자는 먼저 곁에 분식집에서 5개의 크나큰 고기만두를 구매했다고 합니다. 어쩌면 이번 생의 마지막 한 끼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꽉꽉 먹어뒀답니다. 그리고 목표 경찰서 앞에 도착하자 때는 이미 아침 9시 40분이었답니다. 바로 사진 속이 이 경찰서 문 앞인데요. 양자는 이미 만들어놓은 휘발유병 2개 안으로 향해 확 뿌렸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어? 아이 터지네. 휘발유가 짝퉁이야 아니면 유리병이 짝퉁이야. 첫 번째 작전부터 실패하자 양자는 당황해합니다. 이 뭐 쓸모있는 거 없나 하고 주위를 막 둘러보죠. 이어 이 입구에서 3m쯤 떨어진 곳에 큰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. 이어 양자는 급급히 한 가지 대책을 생각해내곤 그곳으로 그냥 부랴부랴 달려갑니다. 그리고는 나머지 유리병 안에 있었던 휘발유를 다 그 안에 그냥 꿀렁꿀렁하고 쏟아붓습니다. 이어 이 안에다 이 타오르는 라이트 터불을 버리자 그냥 펑 하고 소리가 나면서 그냥 불기둥이 활활 타올랐다고 합니다. 어? 야, 너 뭐야 너? 이어 경찰서 안에서 경비원 두 명이 나오면서 양자를 향해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였답니다. 네, 그러자 양자는 이 양손이 빈 휘발유 병을 그들한테 확 뿌리고 뒤로 향해 그냥 냅다 도망을 치는 거죠. 어? 그러자 이 경비원 두 명은 양자를 잡는 것보다도 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먼저 끄는 게 더 중요하겠죠. 그런 걸 예측하고 있었던 양자는 급급히 이 경찰서 건물을 한 바퀴를 돌면서 이 마스크도 쓰고 고무 장갑도 척 끼면서 정문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자 이때 이 문 앞에서는 한 경비원이 소방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보이더랍니다. 양자가 이런 상황에서도 사리가 밝은 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 보안은 경찰이 아니고 한국으로 치면 이 경비
아저씨거든요. 그러니 경찰이 아니니까 이 죽이려 하지 않고 시카를 넣고는 이 망치를 빼듭니다. 그리고는 한참 전화질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그 경비원 아저씨 머리를 퉁 하고 내다 치자 그 아저씨는 그냥 기절해서 쓰러지고 마는 거죠. 이 양자는 망치를 넣고 또 시카로 바꾸면서 그 경찰서 1층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때 여자 경찰과 맞붙게 되었답니다. 그러자 양자는 또 아무리 경찰이라 해도 여자니까 그냥 봐주고 슥 지나쳐버렸다고 합니다. 이어 양자의 눈에 들어온 건 1층의 당직실이었다고 합니다. 이어 그쪽으로 가서 이 당직실 문 손잡이를 거머쥔 양자는 호흡을 바로 잡고는 이 시카를 곤두세우며 확 열어 제낍니다. 그러자 그 당직실 안에는 아주 건장한 남자 경찰 4명이 있었답니다. 옳다! 니들 다 죽었다! 양자는 문에서 제일 가까웠던 경찰이 목을 잡더니 곧바로 그냥 시카를 날렸답니다. 이 양자가 날렸던 칼솜씨도 아주 독특하여 지금도 양자 도파, 즉 양자 칼법이라고 이름까지 붙였다고 합니다. 그 칼 쓰는 솜씨는 매우 지독했는데요. 결국 심장까지 찍게 되어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명씩 보낸다고 합니다. 나중에 부검에 의하면 이 4명들 중에 그 상처 자국이 제일 긴 사람은 26cm나 됐다고 합니다. 양자 이놈도 독하긴 독했죠. 그렇게 한 명을 보내고 두 번째 눈마한테 달려들어 또 쿡쿡 하니 그냥 또 퉁 하고 넘어갔답니다. 그러자 나머지 두 명은 멍해했습니다. 하지만 걔네 두 명도 이 무슨 상황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또 시칼이 날아들어왔다고 합니다. 결국 당직실 문은 열 때부터 7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4명이나 되는 경찰을 모두 다 찍어 죽였다고 합니다. 에? 7초에 경찰 4명을 죽였다고? 믿기 힘드시죠. 하지만 이 CCTV가 녹화해둔 영상도 있으니 실화인 게 확실합니다. 이어 양자는 당직실 문을 안에서 잠그고는 이 철컥 잠그고 나옵니다. 사실 양자는 그전에 이곳으로 몇 번 와봤었기에 경찰서 안의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.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이 비상통로 계단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양자는 1층부터 9층까지 막 뒤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없었답니다. 에? 하지만 그날따라 또 9층에서 마침 그곳에서 경찰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. 그 경찰은 이 비상 계단에서 담배를 한 대 피러 나왔었는데요. 양자가 뭐 헐레벅덕 달려 올라와도 별로 신경 안 썼답니다. 그냥 보통 사람이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양자는 그 경찰을 지나치면서 획 돌아서서는 망치로 뒤통수를 퉁 하고 깠답니다. 이어서는 또 시칼로 박고 그 앞으로 푹 꼬꾸러진 경찰을 또 앞으로 뒤돌아 놓고는 두 번 그냥 찔러서 숨통을 끊어 놓았답니다. 나중에 또 부검에 의하면 이 경찰이 가슴에는 28cm나 달하는 긴 칼자국이 있었답니다. 네, 여기서 우리는 알다시피 이 양자는 눈에 보이는 경찰이면 그냥 싹 다 잡아주기 기세였죠. 이렇게 9층까지 벌써 5명을 보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10층에 도착하자 또 벌크렁 하고 비상계단 문이 열렸답니다. 그러자 양자도 화들짝 놀랐겠죠. 왜냐면 양자의 손에는 아직도 그때 숨기지 못한 시칼이 그대로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. 어? 그러자 그걸 본 경찰도 대뜸 뭔 일인지 눈치채고 그냥 와라락 덮쳐들었답니다. 그렇게 그 둘은 또 부둥켜 안고는 한참 동안 난투를 벌였었는데요. 그래도 마지막에 일어난 건 양자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경찰은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응급치료를 받아서 그나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. 이 양자는 계속 올라가야겠죠. 그는 이어 11층에까지 도착하였는데요. 이젠 더 이상은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었답니다. 왜냐면 그 전에 육박전을 많이 했잖아요. 하여 11층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답니다. 이어 그 앞에는 사이버 수사대라는 큼직한 문구가 찍혀져 있었고 양자는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거울 반사를 통해서 머리도 쏙 빗어 올리고 또 푹 젖어 있었던 옷차림도 이 단정하게 좀 정리를 하였답니다. 이어 띵 하면서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헐 그 안에는 경찰이 또 두 명 있었답니다. 이어 양자는 다짜고짜 치고 들어가서 그냥 쿡쿡쿡 하고 세 방을 찌르는데 그중 두 번 찍힌 경찰은 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경찰은 이 숨이 간들간들하게 붙어 있어서 겨우 살았다고 합니다. 이어 양자는 21층을 꾹 누르고는 그 엘리베이터 감시 카메라를 보고 피식 웃었답니다. 네, 왜냐면 이 21층에는 공안국이 보스인 국장 사무실이었죠. 이 엘리베이터가 거의 21층으로 올라가자 양자는 이 시카를 곤두세우고 그 안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합니다. 이어 또 띵 하고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무서운 속도로 국장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국장 사무실 안에는 국장을 빼고 또 다른 3명의 경찰이 있었는데 다들 이 경찰서의 고층 간부였다고 합니다. 비록 나이가 다들 50대였지만 다들 그 옛날에 이 현장에서 제일 난다 기린다 하던 놈들이었죠. 양자를 보자마자 그냥
대뜸 무슨 상황인지 눈치채고는 바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. 그 시카를 곤두세우고 달려드는 양자를 향해 앞에 유리자들이로 그냥 짱 하고 방어를 하였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경찰은 이 불이 나게 뒤로 달려가서 뒤에서 꽉 안았답니다. 그러자 양자는 또 시카를 뭐 뒤로 향해서 그냥 마구마구 휘둘러대자 그 경찰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놓고 말았고요. 하지만 이때 다른 한 경찰은 이 의자를 들고 와 하고 달려들어서는 그 양자를 벽 쪽으로 그냥 꽉 밀었답니다. 그러자 또 한 명이 이 재빨리 양자의 칼을 잡은 이 손을 잡아 비틀어 버려 했지만 이놈 소나기 힘이 이거 장난이 아니었답니다. 이 두 명이서 그놈이 그냥 막 휘날리는 오른손을 잡고는 겨우 못 움직이게 꽉 잡았답니다. 네, 그 고층 간부들은 역시 다른 헨내기 경찰들과 달랐었죠. 하지만 그 세 명의 경찰들도 이 양자를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하지는 못했고 계속 부둥켜 안고 서로 몸싸움을 했었답니다. 이어 밖에서 부름을 받고 도착한 네 명의 경찰들까지 이 합세하여 일곱 명이서 겨우 제압하게 되었답니다. 그제야 척 앉아서 이 구경만 하던 국장은 자신이 권총을 척 빼들어서 이 양자의 머리에 갖다 댑니다. 어이, 더 이상 움직이면 여기 뚫려버린다. 네, 그러자 양자는 그냥 흡사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는 니 따스워봐 워이징고벌라 라고 했었답니다. 그 뜻인 줄 쏴라, 내는 이미 기본은 했다 라는 뜻입니다. 한 놈을 잡으면 기본은 했고 두 명을 잡으면 한 놈을 버는 건데 내 지금까지 몇 명 잡았니? 나 이미 죽어도 이 믿지는 장사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. 양자는 에 하면서 그래도 더 죽이겠다고 그냥 씩씩 있었답니다. 사실은 그때 온갖 범죄자들을 이 수십 년 동안 다루었던 경찰 간부들도 그렇게 섬뜩한 눈길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. 훗날 기자들은 양자하고 인터뷰할 때 왜서 그렇게까지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싶었냐라고 물었답니다. 그러자 양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? 왜냐하면 그가 죽이거나 이 중상을 입힌 경찰들 중에는 예전에 자신을 때린 놈이 이 한 놈도 없어서 원통하여 그랬다고 합니다. 이 양자는 법정에 척 섰는데요. 또 대부분에서는 온갖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짓거렸었고 양자는 그냥 무덤덤해서 무시하는 거였답니다. 이 양자가 발언할 차례가 되자 딱 한 가지만 말했다고 합니다. 니네 경찰이 나를 때리고 고문한 건 확실하다. 만약 못 믿겠으면 그때 나를 심문했던 경찰들을 불러오라. 우리 얼굴 보고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요. 하지만 그때 여섯 명이나 됐던 경찰들은 단 한 명도 얼굴을 들이민 놈이 없었답니다. 이건 또 왜서였을까요? 아니 왜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도 이 법정에 설 용기도 없었을까요? 이 법정에서도 한 가지 물었답니다. 양자야, 네가 이렇게 많은 경찰을 죽였는데 얘네가 너무 억울할 거라고 생각 안 되니? 왜냐면 그때 너를 심문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자야. 그 얘기를 듣자 양자는 아니다 아니다, 계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야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심판관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데? 라고 물었고 이 양자는 피식 웃으면서 왜? 알고 싶니? 알고 싶으면 나를 고문했던 여섯 놈을 내 앞에 끌어오라. 그래 내 알려줄게 라고 했답니다. 이후 중국에서는 이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. 중국의 각 계층에 있었던 유명인들이 일떠나는 거죠. 예술가 아이웨이라는 사람과 경제학자 마오위스 그리고 법학자 위하오 등 44명의 유명인들이 이 사인하여 양자 선생이 사형만은 면해달라는 건의서를 써 올렸답니다. 이분들도 웬만한 배짱이 아닌 게 진짜 목숨을 내 놓고야 이 가능한 일이었죠. 이제 그 역사 이래에 이런 건의서는 6번밖에 없었답니다. 하지만 그중 5번은 다들 예전에 70년도 전에 이 정치적 거무들을 특사해달라는 적이 있었지 보통 백성한테 한 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. 지금 2021년까지도 이런 요청은 유일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외국에 있었던 매체들에서도 그냥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그 영향력이 어느 만큼은 컸는지 상상 가시죠. 하지만 위쪽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. 2008년 11월 26일 양자는 주사로 사형을 받았습니다. 여기서 또 자그마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. 양자가 사형을 받는 날 그 양자의 모친이 멀리에서 양자를 잠시 볼 수 있었답니다. 그러자 양자는 세상 억울하고 이 불만 많은 표정으로 그 모친을 보더래요. 아니 이 아들이 몇 개월 동안 감옥에 잡혀 있었고 이제 사형까지 받게 되었는데 왜 이제야 오냐고요. 왜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냐고요. 뭐 그런 표정이었답니다.
그러자 양자의 모친은 입 밖으로 막 올라오는 그녀만의 그 억울함을 꾹 참고는 그냥 미안하다고 했답니다. 사실 2008년 7월 1일 양자가 사고를 친 첫날부터 양자의 모친은 경찰서에 끌리고 가서 또 조용한 곳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.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뭐 그곳에서는 약물 투여를 뭐 강박하였고 양자의 모친은 밤에도 잠을 설치며 그 주사를 안 맞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렸답니다.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겪어왔 언제 양자를 보러 가겠나요? 하지만 이걸 또 만약 양자가 알게 되면 또 그 안에서 큰일을 치겠죠. 마지막 길을 가는 아들을 편히 보내고 싶어서 그냥 참았다고 합니다. 이 뒤에 또 많은 외국의 여론들은 양자를 뭐 민족 영웅으로 칭하는데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. 아니 만약 죽인 경찰놈들이 그 당시 양자를 괴롭혔던 나쁜 놈들이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 희생한 6명의 경찰은 무슨 죄죠? 아니 이 6명 중에는 진짜로 백성을 아끼고 이 사랑하는 경찰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6개의 가정은 어떡합니까? 그 든든한 가장을 잃은 6개의 가정들은 어떡하냐고요? 아니 그 6명의 진짜 나쁜 경찰들은 아직도 활개치며 나쁜 짓을 해갈 텐데 그런 것들을 살려두고 뭔 영웅입니까? 양자는 그냥 욱해서 아무 죄 없는 6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악마일 뿐이랍니다. 종일TV 최종일이었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잔!